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에코앤드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앞서서 여러분들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코앤드림 최근에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한번 터지면서 투매 물량도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반등한 시점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진 게 딱 하루일 뿐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터진 건 단 하루일 뿐이고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는 기간 동안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말라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이 당시 주가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대금이 주가를 상승하면서 들어왔던 물량들 자체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에코앤드림 자체가 충분히 반등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최근 저점에서부터 지금 약 두 달도 안 되는 시기 동안 가파르게 너무나도 가파르게 400% 넘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주가가 올라간 시점에는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주가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시점에 주가가 떨어진다.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터졌을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면 이 에코앤드림 제가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손절하고 다시 한번 저점 잡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이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은 채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횡보 이후 2차전지 관련으로 새로운 이슈가 나와주거나 재료가 나왔을 때 가파르게 다시 한번 반등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조정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시더라도 지금 가장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5만원대 부근 가격까지 내려온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웬만하면 이 45,000원에서 5만원 부근에서는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 지금 가장 강한 저항을 받았던 이 5만원대에서 45,000원 이 가격대 라인 안에서 웬만하면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 사이에서 지지가 나오는 부분 확인한 이후에 지지가 탄탄하게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에코앤드림 연간 3만 톤 규모의 새만금 전구체 공장이 첫 삽을 떴습니다. 지금 2025년까지 준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전구체 양 자체가 5,000톤밖에 안 되는데 2025년 공장이 완공되게 된다면 35,000톤까지 7배가량 생산량 자체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이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규모 자체가 3만 톤이 증가함으로써 최소 3조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향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채로 주가가 고점 찍은 뒤에 거래대금 말라가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지라인 확인한 이후에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해 줄 때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이 45,000원대 라인 위에서 주가 지지만 받아준다면 이렇게 본격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돌발적으로 2차전지 관련 훈풍들이 불어왔을 때 이 에코앤드림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코앤드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올해 2분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예상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모두 제가 정리를 해두었고요. 4월 달에 터질 이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시 내용을 토대로 연달아 터질 핵심 기사들까지 제가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기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모두 평균을 내서 시합을 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당시에 거래대금이 줄어든 부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세력들의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해두었다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에코앤 드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에코앤드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에코앤드림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반등해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올해 2024년 올해 대시세를 뽑아낼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현재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물량 자체가 올해 최대치이고요. 이렇게 확실한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일 뿐만 아니라 올해 자회사 IPO가 2조대 준비 중입니다. 이 2조대에 달하는 IPO 대여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게 되더라도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현금 융통이 충분히 여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도 200%에 달하는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차트도 지금 저점에서 눌림 구간에서 저점 다지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대시세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문자 보내주실 때 대시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함께 이 종목에 대한 부분도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의 수익 제가 어떻게 내드렸는지 스윙 종목들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 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 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